언니 사주가 되게 강하다. 강하다 그래. 어? 대답을 해주셔. 아, 그래요? 언니 사주가 되게 강하고, 누구 말안 들어. 누구 말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셔야 되는 분이야. 맞으면 맞다, 아니면 맞아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편을 이렇게 알려주셨잖아? 결혼하신 지좀 되셨지? 근데 왜 자손이 안 보여? 없어요. 왜? 내가 사는 없어요. 게 바빴던 거야? 아니면 내가 놀기 바빠서 내가 자손이 없었던 거야? 둘 다. 벌써 자손이 생겼어도 생겼어야 되는데, 자손이 없다 그래, 지금. 어떤 할머니가 참 안타깝다 그러시는데, 내 남편 또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열심히 사는 건 맞다. 열심히 사는 되게 거죠.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서로가 각자한테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시는 부부야. 맞아요? 맞아요. 언니는 언니대로 내일 하면서 뭔가 내가 바쁘게 생활을 하시고, 솔직히 남편 안 챙기잖아. 남편도 뭔가에 자꾸 집중을 해서 내 일을 벌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내 사업체를 크게 뭔가를 일구려고 하는 욕심이 더 많이 들어오지. 내한 가정을 꾸려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 뭔가의 아빠로서 사는 꿈은 아직까진 없다 그래. 없어요. 언니도 없잖아.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결혼을 했대? 네? 뭐하러 결혼했대? 외로우니까. 외로운데, 외로워서 결혼을 아니, 했으면. 연애를 오래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눈 뜨니까 결혼식장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요, 왜이두 부부가 같이 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 말은 즉, 각 따로 국밥이야. 조금 같이 뭔가를 하는 건 있어? 없어요. 네, 없잖아. 수영이 바빠서. 그냥 집만 같이 쓸 뿐이지, 너 따로, 나 따로야. 재미없어, 솔직히 신랑. 언니는. 신랑도 재미없고, 뭐라 그래야 되지? 신랑도 언니가 재미없어. 언니가 노는 거, 신랑이 노는 거, 너무 틀려. 그리고 신랑이 지금 뭔가를 이동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를 벌리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뭘 하려고 해, 더? 뭐? 지금 근데 왜 비린내가 나? 지금 저거 참치집 하거든요. 미안해. 비린내 나 그래서 미안해. 근데 지금 다른 거뭐 하나 더 하려고 지금 구상하다가 지금 코로나 터지고 이래가지고 좀 머리가 너무 아파. 되게 남편이 어렵다. 생각을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일은 이미 벌려는 놨고 뭔가 시작 짓거리는 해놨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굴러갈까도 겁이 나고. 근데 그게 일반, 그것도 음식이야? 근데 왜 자꾸 부릉부릉이 보여? 아, 지금 저거 배달하는 거를 지금 추가로 하려고. 아, 그래서 그래.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부릉부릉이 보이는데, 그걸로다가 뭔가 내 사업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맞아요. 연결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어쨌든 돈 욕심도 있고 자기의 뭔가 우뚝 서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여기에서 업계에서 뭔가는 한번 가닥을 맞아요.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기만 잘 잡으시면, 그것만 잡으시면은 일은 어느 정도 된다 그래. 된다 그러시는데, 언니네가 참 그렇다. 언니 뭐 준비하는 거 있어? 뭐 문서 하나가 보이는데 자꾸 왜나 떨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문서가 보이는데 자꾸 낙점이 생긴다. 언니 가슴 속에 쓰라리다. 자꾸 왜 그러니까 씁쓸하다. 이게 먼저 들어와? 응? 누구야? 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고. 언니가 공부하시는 거야? 남편은 사업하시고? 근데 언니 원래 공부 안 하셨잖아. 왜 갑자기 그걸 시작하게 된 거야? 이제 일 계속 오래 하다가 이제 아, 다른 지긋지긋해, 그냥. 부분들도 사람들 그냥 말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짜증났어? 오래 하니까 너무 아니, 그러니까 뭔 일을 징그러워. 했냐고. 그냥 회사 다녔어요. 회사? 아니, 근데 왜 목소리들 있잖아. 사람들 말소리에 지긋지긋하고 짜증나는 말이 뭔 말이냐고. 무슨 일 하냐고. 콜센터에 그쪽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쪽 이제 거기서 오래 잘 버텼네. 나갔어도
벌써 팀즈 나갔어야 돼. 네. 언니가 진짜 거기서 정말 잘 버텼다 그래. 오래 버텼어요. 오래 버티다가 이제 그만두고 언니가 뭔가 문서적으로 자꾸 뭔가를 올라가야 돼. 합격해야 돼. 뭔가 통과를 해야 돼.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 자꾸 떨어지는 자꾸 떨어지는 게 뭐야? 근데 언니 올해 만약에 기회가 또 생기면 올해 안에 그 기회를 잘 잡으셔야지 더 이상의 기회는 많이 없어 언니한테. 아 올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올해 정말 미양 불고 지금 언니가 딴 데 한둘 팔 때가 아니야. 언니가 먹고 놀자 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러니까 그 다리를 그렇게 다쳐서 온 거 아니야. 그것도 내 흥에 못 이겨서 다쳐서 온 거지. 큰일 난다 언니. 이제는 좀 자중하셔야 될 때가 네. 온 것 같고 언니가 지금 사사공방수가 끼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리 뭔가 다쳐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피해를 봐야 되는 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즐겁자고 나갔던 자리에서 내가 다쳤다 그래 지금. 맞아요. 놀다가. 그리고 술 좀 그만 먹어. 술 없으면 못 살아? 아니요.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아니요. 근데 뭘 그렇게 빨빨대고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로다가 풀고 뭘 그렇게 막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요. 이제 애기 안 가질 거 아니야? 전혀 없어? 관심이? 조금 생각이 있을까 말까 해도 없는 쪽이 더 커요. 없는 쪽이 크고 신랑도 이렇게 갖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생각하죠. 언니네가 자손이 없었던 것도 맞는데 언니네가 노력도 안 했어 서로 간에. 네. 맞아요. 그냥 진짜 무슨 친구가 네. 같이 합숙하듯이 네 맞아 그렇게 살았어요. 동거하듯이 그러고 살았다 그래. 그냥 언니는 돈이나 벌어라. 돈은 벌어요 근데? 어? 돈이나 벌어라. 언니는 어쨌든 간에 그 시험에 운대를 합격을 해놓고 나면 네. 언니가 여지껏 해왔던 거대로만 살아. 네. 그러면은 언니 그거 인맥 필요하지. 언니 그 일 하려면 필요해 네. 안 필요해? 필요하죠. 인맥이 필요해야지 움직이는 일에 도대체 무슨 뭔 자격증 같은 걸 따려고 그래. 뭐야 자격증이? 네 부동산이요. 아 공인중개사 네. 자격증 따시려는 거야? 네. 그래서 내 거 그 부동산을 차리려고? 네네. 네. 그래 그거 따놓고 언니 이빠이 요래 어? 해갖고 이거나 따놓고 내 그 한 거 보고 하고 다니면서 어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갖고 꾸려나가. 그리고 남편 어차피 내 말 듣지도 않아 내 남편은. 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기까지 맞아요. 해왔고 나 또한 남편 말 안 들었어. 맞아요. 그거 서로 프리한 어? 사이로 그냥 그렇게 친구처럼 서로한테 피해 주지 말고 서로 각자 버는 거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네, 어, 뭐 합치긴 뭘 합쳐 네 이거 돈도 없어 쓰느라 이거 내가 낼게 이거는 너가 이거 내 어 이번엔 장 내가 볼게 너 다음에 장 봐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부분에 무슨 이게 뭐야 정말 편하게 살았다. 어 정말 편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올해 집중해야 될 거는 내 남편의 사업체를 뭔가를 꾸려놔서 뭔가 벌려놓은 것도 잘 돼야겠지만 언니 입장에 봤을 때는 이 합격에 떨어지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이게 근데 이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뭔 차가 있어? 1차, 2차 이런 것도 있어? 네, 1차, 2차요. 아, 1차, 2차만 에이. 있어? 근데 언니가 합격을 안 해본 건 아니라는데 뭔 말이야? 아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합 뭐라 그래야 돼? 떨어졌다고 했잖아. 네. 어. 어떤 게요? 이거 시험을. 시험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아, 그래? 네, 그러면 올해 낙점수가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언니가 합격을 안 해본 건 아니라는 소리가 뭔 말이야? 모르겠어요. 아예 시험 일체 안 봤어? 예,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면 언니, 이 말은 이거다. 한 번은 붙대. 2차에서 흔들린다는 소리야. 나한테는 자꾸 그래. 뭔가 이렇게 합격을 한 번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뭔가 또 뭔가 이렇게 합격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 한 번은 합격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언니가 좀 노력을 하시면. 근데 두 번째 그 마지막 합격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야.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소리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눈 팔 때가 아니야. 차라리 어, 다리 다친 김에 쉬어. 술 먹고 친구 만나고 즐기고 하는 거 쉬고 네. 공부해. 네, 다음 주부터 그 언니 남자친구 있어? 없어요. 없어? 남자는 절대 돌아보지 마요. 네. 돌아볼 사람도 없어요.
절대 돌아보지 마. 그나마도 다행이다. 그냥 친구 만나고 술자리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네. 좋아하고 그런 것 뿐이지 네. 거기에 남자까지 좋아했으면은 정말 금상첨화가 어딨어. 이보다 더한 환경이 어딨어. 남편도 나도 터치 안 하지. 너는 너대로 살지. 나는 나대로 살지.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남자친구한테 잘해주면 되지. 근데 없다며.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언니가 한번 또 뼈 쪽으로 해서 한번 더 다칠 일이 올해 있대. 그니까 네.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빨빨대고 그만 돌아다니 올해는. 네. 그냥 올해는 공부하고 네. 뭔가 합격을 한다 치고 뭐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하셔. 네. 그리고 아저씨는 좀 네. 많이 빌어줘야 되는 사주야. 들어봤어? 네. 볼 때마다 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되게 꾸역꾸역꾸역가 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읽어가더라도 남들은 그냥 슬슬 넘어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남편은 꾸역꾸역꾸역 네. 이렇게 넘겨야 되는 수란 말이야. 되게 힘든 사주야. 네.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자기 너무 크게 진짜 힘써서 오신 거야. 근데 이야 여기 그 대주님은요 내가 한번 뭔가를 한번 불같이 시작을 했을 때 이게 다 따라줘야지만 이렇게 갈 수 있지 중간에 누가 삐그덕거리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또 금방 식는 타입이란 말이야. 사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그 사업을 벌리는 거지 네, 네. 그것까지 만약에 식게 되면 아저씨가 여기서 정말 좀 좌절하듯이 한번 꺾일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건 부릉부릉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많이 해 보여.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일이 너무 안 풀리는 맞아. 일이었어요. 꾸역꾸역 갔다고 했잖아. 여지껏 꾸역꾸역. 근데 그마저도 아저씨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꾸역꾸역 왔기 때문에 여기만큼 온 거지 그러지 못했으면 금방 쉽게 꺾일 사주라고. 그러니까 아저씨는요 어디다가 좀 목 잡아놓고 좀 이렇게 잘 빌어줘. 내 남편이 서로가 이렇게 각자 놀자 이거를 원치 않았으면 언니 벌써 이혼 당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 그치. 누가 이렇게 풀어줘? 시댁에서 못마땅히 안 해? 시댁도 되게 잘해 주시세요. 애기 없어도? 네. 일부러 안 갖는 건 알아?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그냥 계시고, 포기하신 거야? 포기하시고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남편이 이혼감이야 이거. 그러니까 신부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래도 저한테 되게 제대로 많이 못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못 벌어다 주고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좀. 근데 언니 많이 벌어다 줘도 어차피 언니는 언니 일하면서 언니가 먹고 살아야 되는 팔자야. 그리고 뒷주머니 차야 되고. 그렇잖아. 한 번도 100% 오픈한 적 없잖아 언니 벌어놓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 얼마 쓰고 아니 네 그렇게 서로 오픈은 그냥 안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달달이 잘 벌어다 줘도 언니 뒷주머니 차야 되는 수고 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만족이 안 되고요. 네, 내 거 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일 쉬면서 그 일이 지겨웠든 뭐가 됐든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이제 하고 싶지도 않아. 이제는 진짜로 머리가 나고 네. 아 듣기도 싫어. 막 사람들 말 속에 쨍알쨍알쨍알 이것도 듣기 싫고 머리 아파.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 그나마도 할 게 없어. 돌아보니까 내가 해왔던 거는 그동안에 이거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코를 한 거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네. 전화기로 내가 이거 사람 상대하는 거밖에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이 일 아니고서 딱히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찾다 찾다 안 되니까 그나마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왜 이것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거든. 사람한테 말하고 구슬리고 하는 거 내가 또 자신 있거든. 말빨 없으면 언니 시체야. 아시죠? 맞아서 웃는 거지.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 더 궁금한 거 없으셔? 돈은 네. 언니가 들어와도 센다 그래. 언니도 씀씀이 많잖아. 씀씀이가. 네, 그렇죠. 들어오면 세고 거기에 마이너스만 안 치면 다행이라 그래. 네. 그리고 거기다가 내고 이제 앞으로는 남편이 46이 넘어가고 47이 됐을 때쯤에서 남편 쪽으로 돈이 고여야지 언니한테 솔직히 돈 많이 안 고이겠다. 그래요? 저 돈 없어요? 많이 안 고이겠다고. 그러면 언니는 무조건 땅이든 뭐든 현금화 시키지 마. 언니는 현금화 시키는 순간 언니는 그 돈 내 돈 아니야. 아,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들어와도? 들어와도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 현금화 시키지 말고 그걸 언니 만약에 이 직업을 삼게 되면 이 직업 삼아서 땅에 투자하거나 뭔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지만 내 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는 이거는 또 내 한량기에 내가 먹고 쓰고 놀자는 주의에 다 써버려. 아셨죠? 네. 난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언니 흥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막 즐거워. 오늘은 누구 만나서 뭘 맛있는 걸 먹고 막 행복해. 근데 그렇죠. 딱 그거 술자리 끝나고 집에 가면 왜 숨이 막혀. 맞아요. 그럼 또 내일은 또 누구 만날까? 뭐 그 즐거움에 그 낙으로 사는 언니 같아.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여기 애가 껴있고 언니가 그렇게 살았으면 여기서 욕 나와야 돼. 애 엄마가 어디다 대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애도 없잖아. 남편도 터치 그게 크게 안 하잖아. 아니, 자기도 네. 바빠. 네.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 그렇게 서로 터치하지 말고 친구처럼 싸우지만 말고 잘 지내고 언니 몸 아픈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계속 살아요 신랑이랑은? 여기에서 서로 간에 금전의 터치만 안 하시고 언니 하시면 지금처럼 갈 수는 있어. 계속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 금전의 수가 터치가 되기 시작을 하시면 되게 많이 싸울 거야. 누구도 앉아. 앉아 둘이 싸우는 절대 앉아. 네. 서로 무슨 물어뜯고 헐뜯고 막 자존심 다 막 집하고 난리가 나. 맞아요. 또 그럼 언니 이걸로 풀고 남편은 또 가갖고 일로 풀고. 아셨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다 오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